안녕하세요. 송호 육매장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어제 집사람하고 참기름하고 들기름을 짜러 방앗간에 들렸습니다. 동네에 있기 때문에. 그런데 그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요즘 고추를 많이 따셔서 이제 말리셔서 이제 비닐봉지에다 담아서 잘 보관을 하시는데요. 이제 보관을 하셨다가 이제 너무 말리신 분도 계시고 또는 이제 조금 이제 덜 말리신 분도 계실 텐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1월 달에는 이제 김장을 담으시려면 이제 이 고추를 이제 꺼내서 이제 이 꼭지를 따게 되는데요. 그래 이제 꼭지를 따셔가지고 이제 마당에다 이제 너무 말렸을 때도 조금 이제 그 따셔가지고 누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넣는 분도 계시고 또는 이제 덜 말리신 분들은 이제 꼭지를 따서 이제 잠깐 널게 되는데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널으셨다가 뭐 옆에다가 이 돌을 이렇게 눌러놓은 이 바람에 날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돌을 이제 눌러놓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 꼭지를 따시느라고 이제 가위도 이제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랬는데요. 그러면은 뭐 이제 뭐좀 늦게 오셔서 담으시던지 아니면 뭐 갑자기 비가 와서 이제 급하게 이제 고추를 이제 비닐봉지에다 담으실 때 이제 깜박 잘 모르시고 이렇게 쳐다보면은 뭐 그냥 이그 비닐봉지에 이 고추를 담으실 때뭐 가위도 들어갈 수가 있고 요 가생이 눌러놓은 돌도 막 들어가서 이 비닐봉지에다 담으셔가지고 이제 방앗간에 이제 빨아 가시게 되면 이제 방앗간에서는 이 고추를 1차 이제 기계 속에다 이 비닐봉지를 이제 쏟게 됩니다. 그러면은 이 고추를 빻는 과정에서 이제 그 돌이 들어가든지 기계가 들어갈 때그 돌이 같이 빠져가지고 이 고춧가루를 못 쓰게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게 고추를 꼭지를 따셔서 이제 널으실 때이 담으실 때잘 보셔가지고 그 비닐봉지 속에 뭐 돌이 들어간다든지 이물질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가위가 들어가든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. 만약에 그게 들어가게 되면 1차 그 고추가 빠지면서 씨를 이제 빼는 거는 그래도 기계가 값이 덜 나가는데 만약에 그게 2차까지 넘어 들어가게 되면 그 기계가 굉장히 비싼 기계이기 때문에 그 부품을 갈으려면 홀랑 뜯어야 되고 또 부품을 다시 교체해야 되고 또 청소까지 다 해야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 널으셨을 때그 돌이 안 들어가게끔 잘 유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. 그래서 어제도 두 사람이나 한 사람은 가위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 기계를 수리를 했고 한 분은 60근을 가져왔는데 그 돌이 다 섞여서 빠져가지고 그건 먹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물에다 이렇게 이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돈도 안 받고 그냥 드렸는데 이제 하도 미안하니까 아마 돈까지 옆에다 조금 놓고 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고추를 너무 말리셨을 때도 누지게 위해서 널어야 되고 또 누진 고추는 또 말르기 하기 위해서 또 널고 그러실 때잘 보셔가지고 방앗간에 그 고춧가루 빨아갈 때 그런 이물질이 섞이지 않고 비닐봉지다 잘 담아 가시라고 제가 그냥 짧은 시간이지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.